지난 9일 예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8세 여성과 관련한 2차, 3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씩 늘어 9일 동안 34명이 감염됐고, 인근 안동과 문경까지 확산 중입니다. 전파 양상을 보면 대학생 친구들 간의 전파, 감염자 가족 간의 전파, 지역사회 접촉으로 인한 전파 양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에서도 일가족이 감염되는 등 2만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도청 신도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경북도는 예천과 안동, 도청 신도시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고, 예천군, 안동시 등 주요 유관기관들도 합동 방역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 및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를 권고하고 집회,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자는 우리 군청으로 연락을 해 주셔서 경찰관과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또 보건소 가야 될 분들은 보건소로 가고 후보가 연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때 옆에서 같이 인사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후보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또 도청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